자, 어제와 마찬가지로 1회에 이병규, 9번 이병규에게 기회가 왔습니다. 읽어보자. 인타. 아, 왼쪽에 떨어지는 안타. 주자 두 명이 홈으로 뜁니다. 공 백헌되고 있습니다. 김현수의 송구 먼저 들어옵니다. 정성훈. 정토마 9번 이병규가 오늘 경기 LG의 선취점을 올립니다. 자, 제구가 안 되는 노갱은 그러면서 스트라이크 잡으러 오는 공을 노렸다. 그런 가운데 공이 좀 높았기 때문에 이병규가 백 중심에 제대로 맞지는 않아서 조금 늦었어요. 그러나 결과는 사실 총알 같은 안타보다는 이루제가 더 들어오기 쉬운 그런 안타가 되었습니다. 공이 또 높아요. 결국은 이 공을 놓치지 않고 이병규가 2타점 적시타로 만들어냈습니다. 역시 지금 제구에서 어려움을 겪는데요. 지금 제 기억으로는 노갱은 이 포수 무릎 밑으로 가는 공이 거의 안 보이거든요. 그렇습니다. 예.